처음에 터량님께서는 트윈원을 기존에 쓰던 걸 있기 때문에 이걸 놔야 된다라고 하셨어요. 근데 저희 에드윈에서 적극적인 반대로 시스템 에어컨을 설치를 했는데 기존에 쓰시던 트윈원 에어컨이 이 공간에 있었다라고 한다면 이 공간이나 아마 이 뒤쪽 공간에 자리를 잡을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이런 시스템 에어컨도 우리가 양도소득세 부분에서 감면을 받을 수 있는 공사 품목이기도 한데요. 한정된 예산이라도 이런 확장 공사와 시스템 에어컨은 필수로 진행을 해서 쾌적하고 만족도 있는 거실을 가져가길 꼭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스튜디오 에드윈 에드윈입니다. 제가 매번 말씀드리지만 인테리어에서 싸고 좋은 건 없다. 인테리어의 시작도 비용이고 마지막도 비용인데 우리가 한정된 예산을 가지고 어떻게 더 실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 지금부터 한번 공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프로젝트 현장은 30평형대 2베이 구조 아파트 현장인데요. 그러니까 확장 공사부터 샤시 공사, 시스템 에어컨 4대, 부가세까지 전부 다 포함해서 5,900만 원에 진행을 했던 현장입니다. 사실 이번 프로젝트는 지난번에 한번 영상을 찍었던 그 유튜버 터령님 댁인데요. 터령님은 한정된 예산 안에서 최대한 드라마틱한 효과를 가져가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에드윈이 자주 진행한 30평형 2베이 구조지만 뭔가 5,000만 원대라는 한정된 예산 안에서 뭔가 미션처럼 수행을 했어야 하는 프로젝트이기도 했었는데요. 그래서 한정된 예산이라면 정말 꿀팁이 될 수 있는 정보를 저희가 전달을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공사 범위를 정할 때 저희는 이런 기준으로 공사 범위를 정했습니다. 첫 번째로는 고쳐야 하는 부분은 지금 당장 지출이 있더라도 내가 살면서 더 편리할 수 있다면 과감하게 지출을 진행을 했고, 두 번째로는 인테리어 진행 이후에 양도소득세 부분에서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은 과감하게 공사를 진행을 했습니다. 위 두 가지를 꼭 기준점을 잡고 공사 준비를 한다면 살면서도 훨씬 더 만족스럽고 집을 매매할 때도 만족스러운 공사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인테리어 비용은 확 아끼면서 만족도는 두 배 향상시킬 수 있는 인테리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정된 예산이라면 현관 인테리어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신발장은 저희가 그대로 재사용을 했습니다. 근데 신발장의 소재가 기존에는 약간 하이그로시라는 되게 반짝반짝하고 변색이 잘 되는 소재로 되어 있었는데요. 반짝반짝한 소재들은 요즘에 이런 트렌드와 맞지 않다 보니 저희가 신발장은 필름 시공으로 깔끔하게 리폼을 했습니다. 그리고 30평형대 2베이 구조 같은 경우에는 많은 영상에서 설명을 드렸지만 거실과 현관이 분리가 안 되어 있다는 게 이런 구조적인 큰 단점인데, 다행히도 이번 프로젝트에서는 이런 파티션 벽과 중문이 설치가 이미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한정된 예산 안에서 미션처럼 수행을 하다 보니 이것들을 재사용을 진행을 했는데요. 삼면동 중문 같은 경우에는 자녀가 있으신 분들이 많이 선호하는 중문이기도 하고, 터령님께서도 이번에 둘째까지 가지게 되어서 굳이 중문을 교체하지 않고 재사용을 하더라도 충분히 실용적이고 깔끔하게 사용을 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삼면동 중문과 파티션 벽을 재사용하면서 이런 현관이라는 공간을 깔끔하게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실 인테리어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가성비 있는 인테리어라고 할지라도 이 공사만큼은 필수로 가져가는 걸 꼭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터령님께서는 확장 공사를 처음에는 반대를 많이 하셨습니다. 근데 저희 에드윈에서 적극적인 확장 공사의 추천과 설득 끝에 결국에 이렇게 확장 공사를 진행을 했는데요. 제가 이렇게 확장 공사를 추천드린 이유는 거실이라는 공간을 쾌적하고 넓게 사용하기 위해서는 필수로 확장 공사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 외부에 있는 이런 풍경들과 채광들을 우리가 실내로 적극적으로 가져오기 위해서도 이런 베란다 공간을 통하는 게 아닌 직접적인 실내 공간으로 가지고 들어오는 게 굉장히 또 중요한데요. 그리고 더 필수로 제가 추천을 드렸던 이유는 이 확장 공사는 우리가 양도소득세 부분에서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공사 품목이기도 합니다. 구축 아파트라 확장 공사하면 너무 추운데 이거 안 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 분명히 있을 수 있는데, 샤시도 완전히 새 걸로 기밀성 있게 시공을 진행을 하고 이 단열적인 부분도 비용을 아끼지 않고
않고 꼼꼼하게 진행을 한다면 쾌적하고 넓은 공간 확장을 통해서 더 가져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저희가 이런 시스템 에어컨을 추천을 드렸었는데요. 처음에 터령님께서는 트윈원을 기존에 쓰던 걸 있기 때문에 이걸 놔야 된다라고 하셨어요. 근데 저희 에드윈에서 적극적인 반대로 시스템 에어컨을 설치를 했는데 기존에 쓰시던 트윈원 에어컨이 이 공간에 있었다라고 한다면 이 공간이나 아마 이 뒤쪽 공간에 자리를 잡을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이런 시스템 에어컨도 우리가 양도소득세 부분에서 감면을 받을 수 있는 공사 품목이기도 한데요. 한정된 예산이라도 이런 확장 공사와 시스템 에어컨은 필수로 진행을 해서 쾌적하고 만족도 있는 거실을 가져가길 꼭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거실 인테리어를 할 때 꼭 신경을 써야 되는 부분이 정말 한 가지 딱 있는데요. 바로 조명입니다. 저는 이 인테리어의 퀄리티는 조명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완벽하게 달라질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데요. 이런 커튼박스의 간접 조명, 이 하단의 간접 조명, 그리고 전체적으로 이렇게 다운라이트로 시공을 해드렸습니다. 만약에 비용이 없어서 이렇게 그냥 직부등을 달았다라고 한다면 아마 후회하는 인테리어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다운라이트와 간접 조명을 사용하면서 이렇게 실링팬도 깔끔하게 시공을 했습니다. 후회하지 않는 주방 인테리어 이렇게 따라 하시면 됩니다. 사실 주방 같은 경우에는 재사용을 할지 아니면 새로 인테리어를 공사를 할지 고민을 좀 많이 했었는데요. 사실 기존에 있던 거를 재사용을 했더라고 한다면 이미 5년에서 10년 정도 사용한 싱크대이기 때문에 조금 무리가 있지 않았을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전체 다 교체를 진행을 했고 냉장고도 깔끔하게 들어갈 수 있는 공간들도 만들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터령님께서는 자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수납 공간과 애기용품들을 어디에다 놓을지도 굉장히 중요했는데요. 이런 공간들을 위해서 저희가 이렇게 키큰장을 구성을 하고 이 키큰장 옆에는 이런 소가전들, 애기용품들을 놓아서 거실 쪽에서는 이 주방 공간을 바라봤을 때 이런 소가전들을 안 보이게 사용할 수 있게끔 구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주방 인테리어 할 때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이 싱크볼인데요. 어떤 것을 시공하느냐에 따라서 얼마나 오랫동안 깨끗하게 주방을 유지할 수 있는지 여부가 결정이 됩니다. 저희가 지난번 영상에서 설명드렸 콰이어트 860 제품의 엠보 코팅 그리고 스템 배수구 옵션까지 추가한 제품으로 설치를 했는데요. 이런 물때라든지 스크래치에 뭔가 걱정 없이 오랫동안 깨끗하게 사용할 수 있게끔 저희가 이렇게 설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주방 수선 같은 경우에는 더존테크 제품이 아닌 수성바스 제품을 사용을 했는데요. 인터넷에서 한 7만원, 8만원 정도면 구매가 가능한 수선들이기 때문에 추천을 드리고 시공을 했습니다. 이 싱크대 상판은 저희가 인조대리석을 사용을 했는데 다른 현장들은 LX 제품을 사용 했다고 한다면 이번 현장은 저희가 중국산 제품을 사용을 했습니다. 중국산이면 안 좋은 거 아니냐 뭐 할 수도 있겠지만 물론 LX보다는 내구성이나 이런 부분은 좀 약할 수 있겠지만 인조대리석의 장점은 오랫동안 사용해서 이런 스크래치나 오염들이 생겼다고 해도 연마작업, 다시 재생작업을 통해서 새 것처럼 사용할 수 있다는 게 이 인조대리석의 장점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렇게 한정된 예산 그리고 가성비 인테리어라면 어디에서 힘을 줄지 어디에서 힘을 뺄지를 명확하게 기준을 잡는 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안방에서도 마찬가지로 선택과 집중이 굉장히 필요했는데요. 기존에 있던 안방 붙박이장은 저희가 전부 다 재사용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저희가 안방에서의 포인트로 잡았던 거는 바로 조명인데요. 직부등을 다 떼내고 이런 다운라이트와 커튼박스 간접 조명을 통해서 훨씬 더 아늑한 공간으로 바꿔드렸습니다. 붙박이장 재사용한다라는 거는 네. 그냥 뗐다가 다시 붙인 건가요? 아니요. 붙박이장이 기존에 있는 상태에서 일부 필름 작업만 진행을 했는데요. 기존에는 그 갈매기 몰딩이 되게 두꺼운 몰딩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이 떼내고 나니까 구멍이 나서 필러라고 하는 이 몰딩 부분만 저희가 필름 시공을 진행을 했습니다. 이 공간은 이제 공용 욕실인데요. 저희가 전체적인 화장실 타일은 다 덮방 공사로 진행을 했는데요. 많은 분들이 덮방 공사하면 안 된다. 그거 다 타일 나중에 다 떨어진다라고 하는데 저는 절대 그 말에 반대합니다. 기존에 붙어있던 타일면이 접착도 좋고 이미 단단하게 붙어있다라고 하면 충분히 덮방이 가능하다라고 생각하고 만약에 기존에 붙어있던 타일이 텅텅거리고 이미 접착제가 다 떨어진 상황이라면 저는 필수로 철거를 진행하고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가성비 있게
300에 600짜리 타일을 사용을 했는데 저희가 많이 사용하는 이런 솔리드 패턴의 깔끔하고 심플한 타일로 시공을 하면서 젠다의 위쪽은 모자이크 타일로 포인트를 주었습니다. 경기와 세면대는 국민 아이템인 아메리카 스탠다드 제품으로 설치를 했고 세면 수전과 이런 샤워 수전은 전부 다 수성바스 제품의 가성비 있는 제품들로 시공을 했습니다. 그리고 자녀가 있으신 터령님을 위해서 욕조도 깔끔하게 시공했습니다. 저희가 환풍기는 자녀가 있으시기 때문에 이렇게 온풍 기능이 있는 휴젠트 제품으로 설치를 했습니다. 가성비 인테리어라고 하지만 우리가 이것을 더하면 삶의 질은 수직 상승할 수 있습니다. 자녀분들이 보통 있으신 분들은 집에 홈캠을 한 개쯤을 다 가지고 계시는데 이런 홈캠을 저희가 아카라 제품의 홈캠으로 각 방마다 한 개씩 설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모드 스위치들도 아카라 제품의 스위치로 전부 다 설치를 했는데요. 우리가 외부에 있더라도 불을 켜고 끄거나 에어컨도 켜고 끌 수도 있는 홈 IoT 기능들을 구축해낼 수 있는 이런 제품들을 판매하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제품들로 전부 다 세팅을 하면서 추후에도 집에 더 편리한 기능들을 더 쉽게 추가할 수 있게끔 구성을 해드렸는데 아무리 가성비 인테리어라고 해도 내 삶의 질을 올려줄 수 있는 이런 홈 IoT 기능을 추가하는 걸 적극적으로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5,900만원이라는 비용 안에 그러니까 확장 공사부터 창호는 KCC 완성창호로 전부 다 교체를 했고 시스템 에어컨은 LG 제품으로 4대를 시공을 했으며 그리고 홈 IoT 기능까지 추가를 하고 그리고 거기에 부가세까지 모두 다 포함해서 공사를 진행을 했던 32평형 2베이 구조 아파트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렸습니다. 어떤 부분을 힘을 줘야 할지 그리고 어떤 부분을 힘을 빼야 할지 이런 기준들이 굉장히 인테리어 안에서는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포인트를 꼭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영상도 처음부터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다음 주에도 더 좋은 꿀팁과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에드윈에서 인테리어 하고 나신 다음에 소감 어떠세요? 보시다시피 너무 깔끔하게 잘 됐고 다 너무 좋은데 한 가지 단점이 있습니다. 자꾸 일 안 하고 집에 오고 싶어요. 너무 편안한 이런 분위기가 좋아서 단점이라면 단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공간에서 가장 마음에 드는 공간이 있다면? 이 거실 공간이 제일 마음에 들어요. 네, 너무 편안하고 여기 뭐 안방이 아니더라도 여기에서 쉴 수 있고 아이랑 같이 이렇게 뛰어놀면서 편안하고 행복한 공간이 되는 것 같습니다. 시스템 에어컨이랑 거실 확장 처음에 생각 안 하고 계셨나요? 네. 아, 무조건 해야 되는 것 같아요. 이거는 진짜 이제 말씀 듣고 고려해서 이거 했는데 안 했으면 후회했을 뻔했습니다.